네, 먹어봤습니다. 지금도? 아, 저는, 아,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를, 오리고기를 먹듯이 그냥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귀시는 분이 만약에 개고기를 즐겨 드신 여자분이라면 저는 못 사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 네. 소, 돼지, 닭, 오리, 여러 가지 너무나 많죠. 굳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찬성을 합시다. 이건 먹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사실은 애초에 이런 개고기에 대한 선입견,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담론화되는 것도 사실은 서구에서의 그런 지적이었잖아요. 한국인은 야만적이다라는 결국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 딴 사람이 먹지 마라고 되는 순간 그것은 그건 아닌데라고 오히려 느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뭐 지금 우리 또래야 당연히 걔는 진짜 애완동물로 아닌 반려동물로 키우는 거지만 어른들 세대만 해도 정말 강아지는 식용으로 키웠거든요. 토끼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다수의 문화였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이 사회를 구성하는 되게 많은 구성원들인데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서 귀엽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 분명 있죠. 돼지에게 반려동물로서 애정을 느끼는 경향성이 정말 그렇게 강아지한테 느끼는 것만큼 강하냐. 그 둘을 다루는 방식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것은 생존권 문제고 생존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짓밟을 수는 없다. 어렸을 때였어요. 모란시장에 갔는데 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겨울이었는데 배를 갈랐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좀 트라우마로 좀 이제 남았었어요.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새벽이 되면 개를 잡는 소리도 나기도 해요. 비윤리적으로 도축되고 있다라는 걸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또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실히 좀그 부분은 개선된 다음에 좀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그거에 굉장히 제가 동의하는 거죠. 예. 먹어야 된다는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축산업으로 정말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약간 절충하는 거죠. 좀 이렇게 좀 클린한 시스템을 좀 도입. 하자. 아, 이제는 이런 시대가 점점 지나가는구나를 좀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을 해줬을 때잘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